출근을 합시다. 시동을 걸어볼까? 응? 야, 왜 안 걸리는 거야? 왜? 왜? 왜 이래? 아, 늦었다고 왜 이래? 아, 아, 왜 이래? 아, 미치겠네. 아, 오 마이 갓! 엔진 스타트. 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 사하실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요. 아, 앞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자, 어설픈 연기지만 자, 초보 탈출 운전 매뉴얼 네 번째 시간 시동장치 조작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분들을 봐요.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당황해서 렉카차 부르는 분들을 좀 몇 번 봤습니다. 그게 왜 안 걸리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안 걸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핸들 락이 걸렸을 때, 두 번째는 기어의 위치가 P나 N 상태가 아니라 다른 기어에 들어갔을 때 시동이 안 걸립니다. 왜 P하고 N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기어에 있을 때는 시동이 안 걸리는지 그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핸들락을 지금 걸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핸들이 잠겨 있어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 보이지 안 움직이죠? 이 상태로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P에 놓여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P와 NS만 시동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동을 걸려고 그러면 키가 안 돌아가요. 자, 보세요. 키가 잠겨 버렸어요. 지금 키를 꽂고 제가 돌리는데 돌아가질 않아요. 시동이 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락이 걸린 거예요. 이게 ACC에 올라가야 되는데 ACC로 안 가죠. ACC로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간다는 것은 핸들이 묶였다는 거예요. 이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힘껏 밀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풀리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이 현상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 퇴근하고 온 거예요. 퇴근하고 왔는데 이 키를 뽑으면서 핸들을 돌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 보십시오. 돌려버리면 이름 잠겨버린 거예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내가 키를 아무리 밀려고 해도 시동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자 오른쪽으로 지금 핸들이 꺾여 있죠. 그럼 오른쪽으로 밀면서 자 오른쪽으로 손을 잡고 밀면서 키를 눌러서 푸시해서 돌리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핸들을 이 키를 뽑으면서 핸들을 돌려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고 돌려버린 거예요. 그럼 잠겨버렸어요. 자, 잠겼어요. 핸들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키를 다시 꼽아서 킬 때는 푸시 눌러서 자 눌러서 밀면서 핸들도 지금 오른쪽으로 꺾여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시동이 걸립니다. 이게 핸들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키를 뽑으면서 핸들 돌리면 핸들락이 걸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핸들락이 걸렸을 때는 핸들이 꺾여 있는 방향 쪽으로 밀어주면서 시동을 걸면 됩니다. 자, P, 파킹. 우리 변속기를 우선 알아야 돼요. 자, P는 파킹 주차 모드고요. 차를 안전하게 주차를 시켜놨다는 모드예요. R, 리버스 후진 모드입니다. D로 가는 모드예요. 그럼 안전하지 않겠죠? 자, N, 중립, 기어를 빼놓은 상태예요. 자전거로 따지면 체인을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D, 드라이브, 자동 변속기예요. 여기 D는 자동 변속기라고 기어가 없는 건 아니고 RPM 2000이 될 때마다 기어 변속이 됩니다. 그래서 2000 될 때마다 2단, 3단, 4단, 5단으로 변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엑셀을 밟을 때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엔진 브레이크 사용할 때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변속기에 대해서는. 자, 우선은 제가 시동을 꺼보고요. 자, 끈 상태입니다. 시동을 껐죠. 자, 핸들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락은 안 걸립니다. 그죠? 자, 기어를 가끔이 D 놓고 주의를 하기 위해서 주의를 끝내고, 자,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안 걸리죠? 예. 전원은 들어오지만 걸리지는 않아요. 자, 보시면 전혀 시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기판을 보시면 딱 보시면 D 보이죠? 드라이버. 아, 내 변속기를 지금 드라이버 놔서 시동이 안 걸리는구나. 그러면 기어를 N에 놓고. 자, N에 넣습니다. 자,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자, 잘 걸리죠? 그죠? 예. N은 우리가 걸려요. 자, 마찬가지. 자, 시동을 끄고, 이제 후진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진에. 자, 후진에 넣고. 자, 시동 걸어봅니다. 마찬가지 안 걸리죠? 예. 이때 이제 P를 넣어볼게요. 파킹이죠? 자, 이 상태에서 시동 걸면, 예, 시동이 걸립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아,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는 두 가지. 예. 차가 멀쩡한 상태에 얘기하는 거예요. 차에 이상이 없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는 두 가지. 변속기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 락이 걸려, 핸들락이 걸렸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동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자, 왼쪽에 키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락, 그죠? 아까 락 걸렸었죠, 그죠? 키를 빼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빼는데 핸들 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ACC. 이 액세서리 약자인데, 자, ACC는 어디에 전원 공급하냐면, 내비가 있거나, 그 다음에 라디오가 있죠? 그 다음에 비상깜빡이, 그 다음에, 공기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동작을 안 해요. 여 위에만, 요 부분만 동작을 합니다. 전원 공급이.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ACC 한번 넣어볼게요. ACC 넣었죠? 자, AC니까 여기에 전원이 공급이 돼요.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내비게이션 작동되고요. 라디오 작동되고, 자, 비상깜빡이도 작동이 됩니다. 그죠? 예, 작동되는 거 보이죠? 요렇게 동작이 됩니다. 다른 건 동작을 안 해요. 자, 자, 다른 거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창문 내려도 동작 안 하죠? 안 올라오고, 안 내려갑니다. 자, 깜빡이. 자, 동작 안 하죠? 자, 와이퍼. 자, 동작 안 합니다. 근데 라디오는 동작합니다. 이렇게 라디오는 동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ON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밀면, 자, 한 번 더 밀면 ON 보이죠? 그죠? ON. 자, 여기서 한 번 더 ON을 넣습니다. 자, ON을 넣으면 이제 차에 전원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전원 공급이 되면 깜빡이 껐다 켜지고요. 그 다음에 와이퍼도 동작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창문도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전조등도 켜지고요.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타트. 이 스타트가 뭔 뜻이냐면 바로 시동 모터예요. 예, 시동 모터. 스타트 시킨다는 얘기예요. 스타트 모터.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 예, 왼쪽에 RPM이 바늘이 올라가면서, 예, 시동이 걸린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옵션이 없는 차. 스마트 키는 이제 버튼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옵션이 없는 키로 되신 분들은 이렇게, 예, 시동을 켜고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버튼식, 예, 스마트 키로 된 시동 장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마트 키로 된, 예, 차량입니다. 자, 스마트 키 같은 경우는 차에 타시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ACC가, 예, 포함이 됩니다. 예, 보시면 전원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죠? 예,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ACC예요. 근데 꺼졌죠, 그죠? 근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튼 누르면, 자, 들어오죠, 그죠? 예, ACC가 전원 공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옵션이 없는 차처럼 키를 뭐 ACC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에 타면 그냥 ACC예요. 그래서 비상 깜빡이도, 자, 들어오는 거 보이나요? 예, 전원 공급. 예, 자, 센터 패시아에 들어오는 거. 에어컨은 제가 안 된다 그랬죠? 에어컨을 한번 틀어볼게요. 예. 동작 안 하죠, 그죠? 에어컨 동작 안 해요. 나머지 깜빡이, 자, 안 들어오죠? 창문 안 내려갑니다. 아, 그러면 스마트 키는 차에 타자마자, 스마트 키는 차에 타자마자 기본적으로 ACC가 공급되는구나. 응? 센터 페시아에 공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ON, ON만 해보고 싶다. 나는 시동을 안 걸고 그냥 창문만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요. 버튼 보이죠?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주황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거세요. 저는 수동차이기 때문에 클러치를 밟으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죠. 계기판에 전원 공급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러면 창문, 자,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죠? 예, 깜빡이 켜볼게요. 안 켜지죠? 근데 어떤 차들은 켜지는 차도 있습니다. 이 차는 안 켜집니다. 아, 깜빡이는 안 켜지네요. 그럼 와이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와이퍼는 동작하죠, 그죠? 예, 온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등 한번 켜보겠습니다. 등. 예, 등. 자, 등 켜지죠? 전조등은 켜집니다. 예, 방향지시등은 안 켜지네요. 자, 상향등도 한번. 예, 상향등도 켜지는 거 보이죠? 예. 자, 상향등도 켜집니다. 자, 시동을 걸고 싶다. 이제 시동을 걸고 싶으면, 자, 클러치 없는 그냥 오토매틱 차량은
그냥 브레이크 밟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P하고 N에서만 시동 걸린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시동 걸리죠? 예, 이제 시동이 걸린 거예요. RPM도 이렇게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스마트키도 락이 걸리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스마트키도 락이 걸리는지 한번 시동 꺼면서 제가 핸들을 돌려보겠습니다. 시동 껐죠? 자, 핸들 돌립니다. 자, 스마트키는 락이 안 걸리네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아까 옵션이 없는 차는 락이라고 써 있었죠. 여기는 락 자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스마트키는 예, 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옵션이 없는 차는 핸들락이라는 게 걸리기 때문에 예, 시동이 안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나머지는 P하고 예, N에서만 시동 거시면 시동 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 시동장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시동장치는 자, 옵션이 없는 차랑 그다음 스마트키가 있는 차 두 개가 약간씩은 틀리다라는 거. 예, 키가 있는 거는 락에서 ACC ON 스타트 순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핸들락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P하고 N에서만 시동이 걸린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스마트 키는 예, ACC는 그냥 버튼이 없고 차에 타자마자 기본적으로 ACC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센터페시아에 전원 공급이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버튼을 누르면 ON이 되고,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를 누르면 예, 2초 동안 지그시 누르면 시동이 걸린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스마트 키 예, 버튼식 예, 전원장치는 예, 핸들락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6회 3회 통쾌한 운전강사 휴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